네, 안녕하세요. 카롱카롱입니다. 오늘은 통새우 와퍼 콤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버거킹에서 5,900원에 프리미엄 와퍼랑 콜라랑 해서 세 가지 종류 이벤트 하고 있고요. 저도 그 김에 하나 사왔습니다. 그럼 통새우 와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코울슬로는 제가 자주 먹던 KFC 코울슬로랑 비교해보기 위해서 사왔고요. 요건 1,300원이고 KFC는 2,000원에 배달을 했었어요. 매장에서는 1,8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통새우 와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대됩니다. 요거 빵. 우와. 진짜 버거킹은 이런 게참 좋아요. 하나, 둘, 한 4개밖에 안 들어있네요. 양상추랑 토마토랑 해서 각종 야채도 풍부히 들어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소스가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. 우와. 그럼 새우 있는 쪽으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간만에 먹은 햄버거 중에, 오,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코울슬로는 KFC께 맛있네요. 한입 먹자마자 약간 좀 비린 맛이 났어요. 이 통새우 와퍼는 진짜 맛있어요. 일반 와퍼에 요 소스랑 마요네즈 비슷한 소스랑 해가지고 한입 먹으면은 그 매콤한 소스가 입안에 확 돌면서 씹다 보면은 진한 패티 맛이 나다가 새우를 씹으면은 그 톡톡톡 터지는 맛이 있죠. 톡톡 터지면서 패티의 느끼한 부분을 새우가 조금씩 잡아줍니다. 굉장히 맛있네요. 그 새우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맛있네요. 다음에 또 사먹고 싶어요. 약간 마요네즈 맛이 강해요. 일반 빨간 소스랑 마요네즈 소스 같은 게 섞인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되면서 약간 매운맛을 마요네즈 맛이 잡아주는데 마요네즈 맛이 강한 곳은 다소 느끼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요 새우와 패티의 조합은 오 진짜 맛있네요. 그럼 다음에는 트러플 머쉬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